드라마가 새로 나오니까 반지의 제왕 또 랩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좀 안 빌려줘서 점점점. 자, 이 디오라마는 헤렘 협곡의 전투. 헤렘 협곡의 전투를 디오라마 만들어 왔어요. 문을 열고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문이 또 있죠? 그 뒤에도 더 높은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더 높은 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갈라드리엘이 있어요. 자, 이건 반지의 제왕 시대에 나왔던 갈라드리엘이고요. 이번 드라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는 이 갈라드리엘의 어릴 때 모습과 젊을 때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는 요정왕 수란드리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옆에는 엘론드가 있어요. 이 로안송은 9474 헬렘 협곡의 전투를 한 4개 정도 사가지고 합쳐서 만든 증축한 그런 성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어 두었고요. 어? 이 안에도 달려가는 기사단들이 있네요. 우르크 하이들이 성벽을 넘어오고 있어요. 특히요, 낮은 성벽이 제일 먼저 뚫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접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왕의 말이 큰 부상을 입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레고들은 모두 레고 정품으로 이루어졌고요. 악당들의 상담은 뭘까요? 이 시커먼 문은 암흑의 문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79007 암흑의 문 결투 제품을 4개 정도 사서 크게 증축한 거예요. 실제 제품은 성벽 높이가 저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이 제품은 높이 그리고 길게 증축을 하였고요. 남는 부품으로 이렇게 탑도 만들고 사우론의 눈. 네, 사우론의 눈도 이렇게 붙여놨죠. 얘네들이 뭐지? 한쪽에 있는 요 제품은 고블린의 소굴이에요. 여기 무시무시하게 큰 실록도 있네요. 무엇보다도 스마우그가 멋지죠? 이 무시무시한 스마우그가 우리의 눈길을 확 가로채네요. 늑대같이 생긴 와르그도 몇 명 있네요. 요 황금 엘프는 커스텀으로 제작한 특별 제품이죠? 맞아요. 레고 제품으로 커스텀 제작한 그런 황금 헬멧을 씌워주었고요. 여기는 드워프들이 모여있네요. 네, 맞아요. 스마우그가 같이 들어있던 바로 그 제품이에요. 여기가 원래 드워프 강산인데 스마우그가 황금과 함께 차지해버렸었거든요. 이 제품은 돌 굴두루잖아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암흑왕이 숨어있었던 돌 굴두루 승이거든요. 폐허 같은 모습이지만 여기에 어둠의 기운이 강하게 깃들어 있었어요. 간달프가 여기서 갇혀가지고 요 탑 여기에 한참 갇혀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잖아요. 네. 골룸이 여기저기 숨어있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있고 요 탑 안에도 숨어있네. 그리마도 귀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르샹크의 탑을 사야지만 들어있는 그리마예요. 아빠, 근데 우리 어떻게 있는 거야? 사람만 샀지. 사원의 간달프에 맞춰서 보이네요. 그리고 호빗들이 다 모여있어요. 네, 프루도랑 샘이랑 피핀과 메리까지 다 모여있네요. 이 안에도 로안성을 멋지게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원래 있던 제품을 좀 더 확장하고 바닥을 덧대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봤어요. 와, 이 안에도 방이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간달프는 100세기의 간달프죠. 와, 왕이 된 아라곤이네요. 맞아요. 아라곤의 곤도르의 문양이 이렇게 가슴에 옷에 새겨져 있네요. 여기 나즈굴도 있고 그리고 사우론의 입도 달려오고 있어요. 얼굴이 완전 무시무시하죠? 이빨 보세요. 와, 이것도 참 귀했었는데 옛날에 구할 때. 네, 그쵸. 암흑의 문에 들어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어떤가요? 마법사왕 결투 제품에 들어있던 건데 말은 후아빠가 이렇게 한번 태워봤어요. 무기도 후아빠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후아빠!
아빠 이건데 언제 사신 거예요? 옛날에 후아빠가 반지장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레고로 이렇게 멋지게 나와줘서 하나하나 샀고 진짜 비싸요. 아끼고 아껴서 샀던 그런 제품들이죠.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독! 아 드라마가 새로 나왔으니까 레고도 또 나오지 않을까요? 레고로 반지장 다시 나와준다면 아마 사람들 엄청 열광할걸요? 자 이 중에서 아이유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예요? 바로 바르드예요. 아니 바르드는 인간이지만 스노우를 물리친 드래곤 슬레이어거든요. 엄청난 캐릭터인데 어떻게 이 제품이 제일 좋아요? 멋지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요. 자, 이 제품에 보면은 호수마을 전투 제품인데 이 큼지막한 화살로 스모그를 무찔렀거든요. 영화 속에서 보면 엄청 멋있었어요. 후아빠가 좋아하는 최고의 캐릭터는 간달프 나오겠다. 백색의 마법사 간달프예요. 이 독수리를 타고 있는 모습도 너무 멋지고 이 백색의 마법사 특히 너무나 귀한 제품이었고 영화 속 모습이랑 정말 똑같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반지장을 한번 소개해봤어요. 엄청 멋지죠? 제품도 많고 캐릭터도 많고 엄청 좋아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어른데 안녕 친구들 안녕. 끝.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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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